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오늘도 왜 이렇게 쌓인 건지 모를 택배들이 잔뜩 있습니다. 오늘 찍는 이유는 지금 여기에 또 캠핑용품들이 잔뜩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따가 백패킹을 갈 거거든요. 그 뜯어가지고 가방 싸야 되니까 얼른 뜯어볼게요. 오늘은 진짜 캠핑용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열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거 다 언제 뜯냐? 나 무서워. 짜잔. 친구가 선물해줬습니다. 우와, 가방이 멋있다. 이거는 이제 브루클린 웍스라는 캠핑 브랜드고요. 의자입니다, 의자. 우와, 예쁘다. 이런 의자예요, 의자. 이게 튼튼하고 예쁘고 좋대요. 그리고 다음. 아, 일단 이거는 망치가 들어있습니다, 망치. 제가 망치가 원래 있는데 그 나무 손잡이로 된 아주 예쁜 망치였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빌려가지고 그거를 쓰셨는데 망치가 또 부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 망치 샀습니다. 나무로 된 게 예쁘긴 한데 또 부러질까봐 그냥 되게 튼튼해 보이고 리뷰 많은 걸로 샀어요. 그리고 여기 또 들어있는 게 발포매트. 이런 발포매트 아시죠? 얘는 노랑 색깔. 원래는 딴 거를 주문했는데 그게 품절이라고 사장님이 이게 더 비싼데 이걸로 보내주셨어요. 네, 이거는 사실 제가 지금 이미 있는 제품인데 다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펼쳐서 쓰는 받침대거든요? 써보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가격도 한 3만원인가? 저렴한데도 엄청 튼튼하고 텐트 안에서 테이블 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나는 페인터 받침대로 쓰고 하나는 쿨러 받침대로 쓰려고 이거 하나 더 샀습니다. 가방까지 같이 줘가지고 좋아요. 이거는 물안경이에요, 물안경. 원래 있던 물안경을 쓰니까 이상하고 펜더 자국이 너무 심하고 해가지고 어떤 분이 투명 이런 걸 쓰고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검색해가지고 샀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이게 실리콘 패킹이 없는 거예요. 신기하죠? 저도 이런 거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끼면은 물이 조금씩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 엄청 편하고 좋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이렇게 다 투명이어가지고 시야는 잘 보여요. 요즘 수경은 또 끈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근데 얘를 껴도 저는 이 펜더 자국이 되게 심하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귀마개인데 사은품으로 줬나봐요. 근데 저는 귀마개 안 껴요. 제가 큰맘 먹고 샀는데 다 뜯어가지고 이미 입고 있어요. 나이키 수영복입니다. 나이키 수영복 갖고 싶은데 되게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사다가 원래 입었던 수영복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큰맘 먹고 샀습니다. 근데 너무 예뻐요. 이게 등이 완전 엄청 다 파인 거거든요. 저는 옆구리 살이 좀 있다 보니까 옆구리 살이 다 튀어나와서 막 이상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되게 이뻐요, 이거. 그래서 이거 주문하면서 나이키 수모도 같이 주문해봤어요. 그래서 요즘에 맨날 수영 가서 이거 입고 있습니다. 오, 이만하구나. 꽤 묵직하네?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테이블이 이게 좋다고 원래 보통 막 천으로 된 그거 쓰잖아요. 헬리녹스나 저가 샀던 뭐 저렴한 거? 써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확실히. 그 안정감도 없고 오염되면은 닦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이게 좋다고 해가지고 네, 이거 샀습니다. 오늘 백패킹 들고 가야지. 다음. 오호. AMG 티타늄 컵입니다. 제가 그 그릇은 샀는데 컵은 안 샀었거든요. 그래서 컵도 갖고 싶어가지고 샀어요.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이거를 샀는데 뭘 또 샀어요. 짠. 컵을 또 샀습니다. 아 너무 예뻐. 크림 이제 구경하다가 이 컵이 나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키 스니커즈 로고가 이렇게 있고 뒤에는 짜잔 헬리녹스. 예쁘죠? 그래서 이게 딱 가방에 이렇게 달고 다니려고 멋있게. 예쁘죠? 완전 플라스틱이에요, 완전 플라스틱. 뜨거운 거 먹으면 안 되겠다. 이게 뭘까? 이게 바로쿡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백패킹을 하는데 산에 같은 데도 앞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산에 가면 불을 피울 수가 없잖아요. 불 없이 약간 음식을 데울 수 있는 그런 용기거든요? No needed 해가지고 Fire 이런 것들 없이도 Water is your fuel 이렇게 쓰여 있죠? 그래서 물만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발열체라고 해야 되나? 히팅팩이라고 쓰여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여기다가 발열체를 넣고 물을 넣으면 이제 이게 끓는 건가 봐요, 물이. 당연히 불보다는 그 따뜻해지고 하는 게 어설프겠지만 그래도 산같이 불을 못 쓰는 데서는 충분히 뭐 라면 같은 거 끓여먹고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발열체를 10개 따로 이렇게 샀습니다. MSR 이소가스 예뻐가지고 샀어요. 3개 주문했고요. 애초에 사러 들어갔던 거는 요겁니다. 알데바란 엣지 스탠드. 이렇게
파우치가 있고 랜턴 걸이에요. 랜턴 걸이. 테이블에 랜턴 걸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땅에다가 꽂아놓고 랜턴 걸고 싶어서, 아니 랜턴 걸이가 있어야 되긴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땅에 꽂는 소켓 같은 거를 따로 사가지고 이거를 이제 땅에다가 박고 여기 끼워가지고 랜턴을 걸 수 있는 랜턴 걸이입니다. 이거 다 가방에 들어갈까? 뭐냐? 아 이거는 짜잔. 저도 결국엔 이것을 샀습니다. 이거는 크레모아 헤디라는 건데 이거는 뭐 플러스인가? 아무튼 비싼 건데 사는 김에 그 좋은 거 사자 해가지고 비싼 거 샀습니다. 이렇게 파우치가 귀엽게 있고요. 헤디라는 이름처럼 얘를 이렇게 머리에 걸어가지고 쓸 수 있는 건데 그 뭐 밤에 캠핑할 때라든지 아니면 야간 등산할 때 또 많이 쓰시고 이렇게 머리에 써도 되지만 여기 보면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랜턴처럼 걸어놓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집게도 있거든요. 얘를 이렇게 뒤에다가 어떻게 잘 껴가지고 어디 집어놓을 수도 있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등산할 때 쓰려고 샀어요. 아 이게 이렇게 생겼구나. 아크테릭스 초크백이라는 거거든요. 클라이밍 할 때 이제 여기다 가루 넣고서 이렇게 쓰는 그거더라고요. 등산할 때 맨날 핸드폰 같은 거 넣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주머니에 넣어도 막 걸리적거리고 그렇다 뒤에 가방에 넣자니 핸드폰 자주 빼니까 여기다 핸드폰이랑 물통 같은 거 딱 넣고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샀습니다. 오늘 백패킹 할 때도 이거 갖고 가야겠다. 샀으니까 게시를 해야지. 얘는 이게 그냥 고정이고요. 동그란 게 안에 보면은 여기 주머니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조여져요. 신기하다. 뒤에는 지퍼 주머니가 하나 있고 주머니용으로 샀습니다. 아 그리고 아 그렇지. 이게 여러분 아웃도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와 진짜 끝이 없어요. 너무 비싸고. 이번에 또 이렇게 선글라스를 샀는데 오클리라고 스포츠 선글라스? 이런 걸로 유명한 브랜드더라고요. 근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도 갖고 싶어서 샀습니다. 이런 선글라스예요. 얘는 이렇게 이렇게 걸치는 게 아니고 얘를 이렇게 딱 맞게 써야 된대요. 얘가 엄청 가볍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뭔가 특이해. 이렇게 일반 안경처럼 이렇게 구부러지지가 않고 이렇게 일자로 돼가지고 이 부분이 말랑말랑하거든요? 저는 일단 등산할 때 쓰고 싶어서 샀거든요? 스포츠 선글라스니까 편할 거 아니에요? 가볍고. 근데 저는 사실 그냥 멋있어서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 아 이거는 이것도 제가 등산할 때 아니면은 뭐 백패킹 할 때 입으려고 경량 패딩이 갖고 싶어서 이걸 샀는데 경량 패딩이라기에는 너무 얇아요. 엄청 얇은 자켓 같은 느낌? 여성용인데 이렇게 허리 라인이 들어가가지고 아 저는 이거 보고 조금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냥 환불을 할걸 그랬어요. 환불을 안 하고 그냥 냅둬더니 기간이 지나버려서 그냥 입어야죠 뭐. 다음 이거 하나 들어있어요. 비너예요. 비너. 카라비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컵 샀잖아요. 가방에 매달고 다니려고. 그래서 좀 가볍고 예쁜 비너 갖고 싶어가지고 샀어요. 근데 이거 색깔이 랜덤으로 오는 거더라고요. 근데 다 예쁜 색깔로 잘 왔네요. 귀엽죠? 오. 이것도 그 친구가 사라고 해서 샀는데 미스테리 월 팩커블 디팩이라는 건데 이런 가방 같은 거거든요. 백패킹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다가 짐을 넣어가지고 가방에 패킹을 잘해서 다니시더라고요. 이거 하나 사라 해가지고 샀는데 주머니 같이 이렇게 생겼네. 우와. 오 이렇게. 오, 우와 되게 커지네. 우와 되게 신기하다. 디팩이라는 거 파우치입니다. 그리고 아 이거는 친구가 이런 가방에다가 음식물을 가지고 다니는데 너무 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샀는데 이거 너무 작잖아. 그래서 이게 안에가 이렇게 방수 처리가 돼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음식물 넣어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이제 캠핑용품은 끝난 것 같아요. 이거 넣어볼까? 이거는 이제 뭐 이런 메쉬 백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제 프리다이빙 장비, 롱핀. 그거를 이제 넣고 다니는 가방. 그리고 이거는 내년을 위해 캘린더. 이거 제가 지금 몇 년째 쓰고 있는 캘린더. 이 캘린더가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캘린더에 약속이 생기면 적는데 내년 약속이 생길 때 캘린더를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 연말이 온 거야. 이제 내년 1월에 약속이 생겨가지고 주문을 했죠. 이 캘린더가 그냥 이렇게 너무 깔끔해가지고 제 맘대로 공간 활용해서 쓰기가 좋아서 정말 좋아하는 캘린더예요. 그리고 이거는 14K 반지입니다. 왜 샀냐면 제가 원래 5개 반지 다 끼고 다니잖아요. 한번 수영을 갔다 왔는데 반지가 없어진 거예요.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빠졌나 봐요. 물이라 그런가? 그래서 샀는데 그럼 이것도 빠진 거 아니야? 살짝 그래도 도톰하고 되게 퀄리티가 좋아 보이네요.
와 대박 진짜 많다 집게핀 10개인데 너무 저렴해가지고 근데 너무 귀여운데? 저는 사실 여기서 이 꽃집게핀이 너무 가지고 싶어가지고 샀거든요 너무 이쁘다 귀엽죠? 다양한 모양인데 5가지 모양의 색깔이 약간 베이지랑 브라운 이렇게 두 개씩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거는 이건 재구매 아이템 최애 클렌징 아리얼 리무버 패드 몇 년째 쓰는 건지 모르겠네 다 써가지고 또 10개를 샀습니다 이거도 제가 아니 뭐 박스 안에 박스가 또 있어 스팀 나리미를 샀습니다 왜냐면 쓰던 게 고장 나기도 했는데 그 또 부서진 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새 거가 필요해서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제일 리뷰 많은 거로 그냥 사봤어요 꽤 묵직한데? 그래가지고 이거 사면서 제가 스팀 나리미를 옛날부터 썼는데 손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여기는 약간 이런 뭘 팔더라고요? 잘 됐다 싶어서 같이 주문을 했는데 약간 이렇게 여기다 손을 껴가지고 스팀 너무 뜨거우니까 이렇게 대고 하라고 같이 팔더라고요 아 그리고 다음 이거는 여러분 이거 진짜 제가 추천드릴게요 쌀국수거든요? 10개 들은 걸 샀는데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시겠지만 진짜 맛있어요 친한 언니네 집에 놀러 갔는데 이걸 해줬는데 너무 반해가지고 이거 이름 뭐냐고 맨날 물어봐가지고 제가 주문한 거거든요? 그냥 베트남 쌀국수 라면 치면 잘 안 나와요 빈타이 포타 베트남 소고기 맛 쌀국수 이거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콜라거든요 콜라 이 뚱캔 콜라입니다 저 맨날 그 조그만 190ml를 사는데 이거 왜 샀냐면 이거를 준다는 거예요 오 귀엽죠? 이런 코카콜라 범랑 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콜라를 맨날 먹는데 캠핑 가서도 맨날 먹거든요 그 캠핑장에서 콜라 먹을 때 여기다 따라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샀어요 근데 너무 이쁘네요 즐기자 코카콜라 이쪽은 증정받은 제품들인데 요거는 특이한 거여가지고 같이 열어보려고 안 열어봤거든요 골드손님 거 오일 파스텔 영상을 이제 몇 번 봤었는데 골드손님이 만드신 미술용품 브랜드 아워컬러 어반 드로잉 브러쉬 마커 키트래요 일단 열어보자 오일 파스텔 하려고 골드손님 영상 보고 재료 다 따라 샀는데 한 번도 안 썼어 재료 사놓고 우와 뭐지 이게? 아 이렇게? 이걸 뜯어버렸네 아 마커네 마커 알록달록 이런 오 마커 그 보관도 그냥 이렇게 하면 돼가지고 되게 좋네요 다음 오 우와 아 귀여워 이게 퀼팅으로 된 미니 플랫백이에요 아 너무 귀엽잖아 진짜 작다 아 체인도 들어있고 너무 깜찍하잖아 그래서 이거 가방이고 이거 또 골라봤는데 진주로 된 스트랩이에요 제가 진주를 좋아하는데 가방 고리에 같이 걸어가지고 이렇게 얘랑 같이 해도 예쁘겠죠 체인이랑 얘만 해도 되고 이거 갖고 싶었어 이거 되게 그리고 이거 너무 귀여워 폼폼이로 된 가방 장식인데 아, 너무 귀엽겠다 여기 달면 겨울에 이렇게 달고 다니면 진짜 귀엽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오 귀여워 이거 저 아이보리 큰 거 있는데 이거는 작은 버전이거든요 너무 귀엽죠 내부 보면은 이렇게 얘는 오픈하는 게 이런 식으로 생겼죠 아 진짜 귀엽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귀여워요 화장품 하나씩 열어보면 롬앤 틴트 빌런 베스트 하나 발라볼까? 제가 쿨톤이라는 판정을 받은 후에 립에 모험을 해보고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생겼고요 우와 이거 색 되게 멋있다 오 드라큘라 같은데? 와 오 발색 진짜 잘 되고 질감 되게 좋아요 아 이거 코스알엑스 퓨어피 시카 약산성 클렌징 패드 이거는 이제 큰 통에 들어있는 거고 제가 아리얼 그 리무버 패드를 즐겨 쓰잖아요 얘도 이런 식으로 코스알엑스에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써보고 싶어서 골랐거든요 이거는 가지고 다닐 때 쓰고 이건 집에서 한번 써보려고요 립 또 있어 롬앤 주시 래스팅 틴트 통이 다 똑같이 생겼네 얘는 피그피그 이런 색깔 와 착색이 금방 되네 지금 빨간데 대충 느낌만 볼게요 텍스처랑 우와 향기가 맛있겠다 이게 촉촉립인가? 주시니까 근데 많이 반짝거리지는 않네요 그리고 얘네는 토니모리 애교 빔 글리터 라이너 이것도 뭐야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붓펜으로 생겼는데 이게 글리터라고? 우와! 우와! 보셨어요? 우와! 우와! 느낌 진짜 좋아! 우와 이거 신기하다! 로즈골드는 진짜 그냥 딱 로즈골드 느낌. 지금 글리터를 올렸는데 살짝 이쪽에서 더 해보면은 이게 붓이라서 엄청 얇게 표현돼서 좋다. 좋은데?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토니모리 애교빔 글링 글리터. 오, 붓은 이런 게 좋아요. 두꺼운 팁으로 하면은 두껍게 돼가지고 이렇게 가늘은 게 좋거든요. 이거는 지베르니 밀착 세팅 팩트. 요즘에 너무 유분기가 지성이라 많아서 팩트를 안 썼는데 한번 써볼까 해가지고. 와! 너무 귀여워. 조약돌 비누 같아, 비누. 요런 세팅 팩트. 아, 그리고, 오, 너무 귀여워! 여러분, 이거 봐요. 진짜 귀여워. 박스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아, 이게 스티커로 따로 들어있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다가 붙여볼게요. 이렇게. 이게 쿠션이야. 너무 귀엽죠? 되게 조그만하다. 엄청 작아. 어우, 뭐 퍼프 성깔 하나 들어가. 안에도 하트가 되어있어. 장난감 같은데? 박스도 이렇게 케이크 상자처럼 되어있는 거예요. 너무 귀엽다. 아, 이거는 지금 반의 반달이라고 되어있는데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쓰여있는 게 없네? 저거랑 이것도. 이거 비오 효소. 요즘에 살 너무 쪄가지고 큰일 났어요. 이건 되게 예쁘다. 봉지가 너무 예뻐요. 맛있어. 맛있는데 제가 원래 먹던 효도에 비해서 가루가 엄청 고와요. 완전 미숫가루 같은 맛이거든요? 되게 맛있다. 와, 이거는 너무 귀엽죠? 애교살 포인트 브러쉬. 섀도우 같은 거 바르기 너무 좋겠다. 마지막! 그리고 이게 강아지 이동 가방이거든요? 전 강아지도 없는데 왜 골랐냐면 이 가방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일단. 제가 생각한 게 캠핑 가방으로 좋겠다 싶었거든요. 왜냐면은 주머니가 엄청 많아요. 일단 주머니거든요? 뒤에도 다 주머니고. 와, 근데 이게 강아지를 받쳐야 되니까 무게가 있네. 여기 안에도 벽 쪽에 다 주머니거든요? 주머니가 너무 많아서 캠핑 가방으로 쓰면 좋겠다 했거든요. 얘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딱 꽂아놓을 수도 있고. 신기하긴 하네요. 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택배 개봉기 찍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